G show. I'm your G show host,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요새 계속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부사가 닉네임이 있었어요. 뭐였죠? 문법에 마당발이라는 닉네임이 있었어요. 왜 이런 닉네임 붙여졌다고 했죠? 맞아요. 수식하는 것들이 많아서 마당발이라는 수식어가 어, 닉네임 붙었고. 자,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한번 열심히 다시 달려가 봐요. 자, 부사란 장소, 시간, 빈도를 나타내는 말로 뭐를 수식해요? 동사, 형용사 뿐만 아니라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즉, 명사를 제외하고 모두를 수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했어요. 어, 그런데 지시 속보가 떴다는데 뭔지 한번 보고 갈까요? 동사와 부사의 정격 만남이 이루어져 어, 새로운 뜻의 수거가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속보가 떴어요. 누구하고 누가 만났대요? 누가 교환하고 있어요? 동사하고 부사가 만나서 새로운 뜻을 가진 단어가, 수거가 만들어졌대요.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동사하고 부사가 만났대요. 자, 예를 들면, turn 같은 경우에는 돌리다, 돌다 라는 뜻이에요. 동사죠. 그런데 여기에 on 혹은 off 라는 부사가 붙으면 뜻이 새로운, 새로운 뜻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 스위치를 켜다 혹은 끄다, on 하면 켜다, off 하면 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스위치를 돌려서 켜고 꺼고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뜻이 달라졌죠. 그리고 turn down 하게 되면, volume을 줄이는 것을 turn down 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뜻이 좀 달라졌어요. 어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구나. 동사하고 부사가 만나서 원래 동사의 뜻과는 조금 다른 뜻을 가지게 되는구나. 조금 더 특별한 뜻을 갖게 되는구나. 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put. put은 뭐예요? 놓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 on이 붙으면 put on. 옷을 입다 혹은 신발을 신다 이런 뜻이고요. take off 하면 옷을 벗다 혹은 비행기가 슝 이륙할 때도 take off라고 해요. 자, try, 시도하다 라는 뜻이죠. 여기에 on을 붙으면 옷을 입어보다, 자, try, 시도하다. 옷을 입어보다, 옷장에, 어, 옷, 가게에 가서 옷을 시험 삼아 입어보는, 혹은 내 옷방에서 옷을 입어보는 그런 행위를 try on이라고 해요. 그리고 s e e 는 보다 라는 뜻인데, 거기에 off가 붙으면 배웅하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신기하네요. 몇 가지 더 볼게요. give up은 포기하다. pick은 이렇게 줍다 라는 뜻이에요. pick up 하면 무엇을 집어들다 라는 뜻도 있지만, 데리러 가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 학교에 누구를 데리러 간다 할 때도 뭐 pick up 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put off 는 무엇 무엇을 연기하다 혹은 미루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hrow away 는 내버리다. call off는 취소하다 라는 뜻이에요. 오, 정말 다양한 수거가 생겨나네요. 신기하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어, 여기 얘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turn off the radio 하면은 그 라디오 좀 꺼줘. 즉, 꺼줘. turn off 하면 끄다 라는 뜻이었죠. 라디오 좀 꺼줘 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동사하고 부사가 만나서 새로운 수거를 만드는 이러한 아이들은 특별한 사용법이 있어요.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해 줘야 돼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면 put on. 뭐였어요? 옷을 입다. 옷이나 신발이나 모자 따위를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입다. 여기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옷 혹은 신발, 모자, 무엇을 입는지를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의 목적어, 무엇을 입는지에 대한 그 목적어가 명사일 경우, 자, put on the jacket 해도 맞아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무슨 뜻이에요? Jacket, 그 재킷을 입어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자, 이 동사하고 부사 사이에 명사가 들어와도 돼요. 예를 들어. Put the jacket on 해도 틀리지 않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 같은 뜻이에요. 재킷을 입어라. 즉, 요 사이에 와도 되고 끝에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 자 대명사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무조건 사이에 와야 돼요. Put it on 하면은 너 그거 입어. 라는 뜻이지만 풀 i 입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대명사일 때는 절대로 뒤에 오면 안 되고 동사와 부사 사이에 와야 된다가 너무 중요하고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형용사하고 부사가 똑같이 생겼다고? 뭐 형용사는 형용사고, 부사는 부사인데, 똑같이 생겼다니,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뭘 말하는 거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te이에요. late은 형용사일 때는 늦은, 부사일 때는 늦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문을 보면, I am late for school 하게 되면 나는 학교에 늦었어 라는 거예요. 누가 늦은 거예요? 주어인 I가 늦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형용사의 레이스 되겠고요. I have to stay late to finish my work 하게 되면 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늦게까지 있어야만 해라는 뜻이죠. 이 동사 s t a y 를 수식해 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레이스는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로도 쓸 때도 있는 그런 아이구나. 아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알았죠. 비슷한 아이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early 야 형용사일 때는 이른 부사일 때는 일찍입니다. 자, he's such an early bird 하게 되면 이두 명사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른 bird. 그는 빨리 일어나는 뭐 early bird 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라는 뜻이에요. 새긴 새인데 일찍 일어나는 새 명사를 수식하죠. 형용사입니다. I have to leave early. 하게 되면 나는 떠나야 해. 떠나야 하는데 일찍 떠나야 해. 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네요. 자, f a s t 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일 때는 빠른, 부사일 때는 빨리. 자, s h e I s a f a s t r u n n e r 하게 되면 그녀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야. 하게 되면 f a s t r u n n e r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고요. She runs fast. 같은 뜻이에요. 뜻은 같지만 그는 그녀는 달리는데 빠르게 달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인 run을 수식해주는 부사가 되겠네요 넘어가서 자몇개더 있어요. High 하게 되면 형용사일 때는 높은, 높은. 부사일 때는 높이라는 뜻이에요. 자, You can enjoy the high-speed internet 하게 되면 너는 즐길 수 있어. 뭐를 스피드 인터넷 인터넷인데 스피드가 빠르대요. 스피드가 빠른 스피드를 빠른 스피드 이렇게 스피드를 수식해 주니까 이 아이는 형용사. I want to fly high. 나는 날고 싶어. 날고 싶은데 높게 날고 싶대요. 동사를 수식해 주죠. 부사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볼게요. long 하게 되면 형용사일 때는 긴길다란 뜻이죠. 부사일 때는 오래 혹은 길게라는 뜻이에요. Her hair is very long 하면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주 길어. 자, 뭐를, 뭐의 뜻을 보충해주고 있어요? 머리카락의 뜻을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어의 뜻을 보충해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don't make me wait too long 하면은 나를 만들지 마. 나를 기다리게 만들지 마. 기다리게 만들지 마. 얼만큼? 너무,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들지 마. 동사를 수식하죠? 부사입니다. 자 hard 자 형용사일 때는 열심인 부사일 때는 열심히 자 I'm a hard worker 하게 되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야 뒤에 있는 일꾼인 이 명사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형용사겠네요 자 she studied hard for the test 하면은 그녀는 공부했어 공부하긴 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공부했어 동사를 수식하네요 부사겠네요. 자, 마지막. enough 하게 되면, 형용사일 때는 충분한 이란 뜻이지만, 부사일 때는 충분히 란 뜻을 가지게 돼요. 자, 예문에서, I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the book 하면,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뭐를, 충분한 돈을, 돈을 수식하네요. 뒤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어, 형용사입니다. You're not old enough to go to school 하게 되면, 너는, 어, 충분하게 나이가 많지 않아. 충분히 나이가 많지 않아. 앞에 있는 old인 형용사를 수식을 하죠. 학교에 가기에 너무 나이가 많지 않대요. 아직 학교 갈 나이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 얘기가 되겠죠. 와, 정말 많은 것들이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잘 뜻과 이 문장 안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란성 쌍둥이 부사래요. 우리 친구들 이란성 쌍둥이가 뭔지 알아요? 쌍둥이이긴 하지만 똑같이 생기지 않은 다르게 생긴 쌍둥이를 이란성 쌍둥이라고 해요. 그럼 똑같이 생긴 쌍둥이는 뭐라고 할까요? 일란성 쌍둥이라고요. 해 자, 근데 여기 두 여자아이가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머리색도 다르고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는데 부사에도 그런 이란성 쌍둥이 같은 아이들이 있대요. 어, 뭘 말하는 걸까? 한번 살펴볼까요? 아, 아 이런 거 말하는 거였어. 자, 레이트가 있고 레이틀리가 있네요. 어, 비슷하게 생겼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죠. 근데 뜻이 완전히 달라요. 마치 쌍둥이긴 하지만 단전의 성질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Late 하게 되면 둘다 부산데, Late 하게 되면 늦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Lately 하게 되면 최근에라는 뜻이에요. 허, 완전히 다르다.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he went to bed late last night. 하면은 그녀는 자러 늦게 자러 갔는데 늦게 갔대요. 지난 밤에. 아 늦게라고 해석이 된대요. 자, You look happy lately. 하면은 너는 행복해 보여. 최근에, 너 최근에 좀 행복해 보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late하고 lately.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자, 비슷한 아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rd 하게 되면, 열심히. I studied hard last night 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지난 밤에 열심히 공부했대요. 자, 그런데, hardly 하게 되면, 열심히랑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거의 뭐뭐 하지 않다 라고 돼요. 그래서 I hardly studied last night 하면 나는 지난 밤에 거의 공부하지 않았다 라는 약간 부정의 뜻을 가진 문장이 돼요. 그래서 n 은 없지만 hardly는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고 뭐뭐 하지 않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굉장히 열심히라는 뜻하고는 다르죠. 꼭 외워주세요.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i g h 하면 높게 She threw the ball high. 그녀는 공을 높게 던졌대요. 그런데 highly 하게 되면 어? 매우라는 뜻이네. 어, very라는 뜻하고 같구나. She is a highly sensitive girl 하게 되면 그녀는 매우 sensitive 즉 예민한 민감한 girl 소녀다. 굉장히 예민한 소녀다라는 뜻이에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자, near 가까이에 라는 뜻이죠. You are near the building 하면 너는 그 빌딩 가까이에 있어. 너 거의 다 왔어. 너 빌딩 가까이에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Nearly 하게 되면 거의 almost와 같은 뜻이 돼요. He's nearly 10 years old 하면 그는 거의 10살이야. 라는 뜻이에요. 와, 진짜 신기하다. 같은 듯 다른 우리. 하지만 우리는 둘다 부사. 둘다 부사예요. 하지만 뜻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부사에 대해서 오늘까지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부사에 대해서 꼭 정리하는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